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했을 때를 우리는 1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1년을 365일로 나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1년을 365일로 나눈 걸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1태양년 동안 365바퀴를 자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이 자연스럽게 36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지구가 365바퀴를 도는지, 물론 지구의 자전 속도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 깨끗하게 365바퀴를 도는 건 아닙니다. 지구는 평균적으로 약 365.24바퀴를 자전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집트력이라고 불리는 달력인데요. 이집트인들은 달의 공전 주기를 이용해 한 달을 30일로 정하고 1년을 3개의 계절로 나눈 뒤 각각의 계절을 4개월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짜와는 별개로 신을 기리는 축제 기간인 5일을 더해 1년을 총 365일로 정했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년을 365일로 나눈 겁니다. 물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집트력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데요. 그레고리력은 태양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집트력은 항성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성년은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 태양년과는 달리 태양의 위치와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천구라고 불리는 지구 또는 관측자를 중심으로 한 가상의 구입니다. 천체의 위치와 위치 변화를 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구를 이용할 땐 밤하늘의 모든 천체가 천구의 안쪽에 붙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은 황도라고 하는데요. 천구 내에서 태양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은 천구의 적도를 나타내는 선으로 지구의 적도를 천구로 확장한 선이며 이때 천구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지점을 춘분점, 추분점이라고 하죠. 설명이 조금 길었죠? 어쨌든 여기서 1항성년은 이렇게 황도상에 고정된 별의 위치와 태양의 위치가 겹치는 곳을 기준으로 다시 태양이 황도를 따라 이 고정된 별의 위치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이때 춘분점의 위치가 지구의 세차 운동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태양년과 항성년은 1년의 길이도 약간은 다릅니다. 태양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365.24일이고요. 항성년은 365.25일입니다. 항성년이 태양년보다 약 20분 26초 정도, 약간 더 길죠.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태양년을 기준으로 하는 그레고리력과 이집트력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달력입니다. 어쨌든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1년이 365일인 이유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1년 동안 365바퀴를 자전하기 때문이고 이를 처음으로 달력에 도입한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우리는 현재 1년을 12달, 하루를 24시간, 1시간을 60분, 1분을 60초로 나누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목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 바나나 우유를 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관습 같은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표현했는데요. 낮에는 태양의 위치를 이용해 낮을 12시간으로 나누었고 밤에는 별자리를 이용해 밤을 12시간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이런 관습이 지금까지 남게 돼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1시간을 60분, 1분을 60초로 나눈 사람들은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숫자 체계는 60진법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바빌로니아 숫자입니다. 1부터 59까지 표시할 수 있고 60이 되면 앞에 한 자리가 올라가는 방식을 사용한 거죠. 약간 투머치하지만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손가락의 마디를 이용해 숫자를 계산했는데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내 손가락의 12마디로 숫자를 세거나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편하죠? 어쨌든 이들은 심장이 한 번 뛰는 것을 기준으로 1초를 만들어내고 이를 자신들의 숫자 체계인 60진법으로 나타내면서 1분을 60초로, 1시간을 60분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를 나누고 시간을 나눈 기준은 모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일종의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가 1년을 365일로 나눈 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1년 동안 365바퀴를 자전하기 때문이고 하루를 24시간, 1시간을 60분, 1분을 60초로 나눈 것은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시작된 관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1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닌 건 우주의 움직임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이 움직임을 정확히 정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렇다는 건 우주의 일부분인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가 완벽해 보이지 않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 우리는 이미 모두 완벽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2020년에는 조금만 더 행복한 한 해 되길 바래요. 유맨.